6월 10일 2차 전지 글로벌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배터리 셀, 소재, 장비 분야 소식을 전합니다. 폭스바겐 아메리카의 CEO는 미국의 조립 및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생산을 통해 배터리 수급난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구체적인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폭스바겐은 현재 미국 테네시주와 멕시코의 조립 공장을 보유 중입니다. 둘째,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배터리 합작 법인인 얼티엄 셀즈는 2023년 4분기 생산 예정인 테네시주 배터리셀 공장에 철골 구조물을 구축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얼티엄 셀즈의 두 번째 공장입니다. 오하이오 주 첫 번째 공장은 2022년 8월 생산 예정입니다. 두 공장의 생산 역량은 모두 연산 35기가와트시 이상이며 미시간 주의 연산 50기가와트시 규모의 세 번째 공장은 2024년 3분기 생산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2월에 네 번째 공장의 건설 위치를 올해 상반기 내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최근 업계에서는 CATL이 1분기에 발생한 10억 위안 한화로 약 1,881억 원 이상의 선물 투자 손실을 반기 보고서에서 인식할 수 있다는 설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CATL은 투자자 플랫폼을 통해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해지 사업은 현물 기준으로 선물로 인한 손익은 현물로 해지되어 실적 영향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니온은 2024년 하반기 차세대 모델에 800V 고속충전 배터리팩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배터리팩은 2024년 하반기부터 자체 생산할 예정이며 배터리팩 장기 전략은 내재화와 아웃소싱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EV 완성차 및 부품 관련 소식입니다. CPCA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에서 4월과 5월에 총 44,300일대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이는 4월에 언급됐던 2분기 생산량이 1분기 생산량 약 18만 대와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는 머스크의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기가 상하이 6월 목표 생산량은 7.1만 대로 2분기에는 11.5만 대 수준입니다. 둘째, 폭스바겐은 7월부터 미국 채터노가 공장에서 ID.4를 시리즈 생산하여 9월부터는 딜러의 상당량을 납품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존 계획보다 몇 개월 앞당긴 일정입니다. 폭스바겐 아메리카 CEO에 따르면 향후 풀 가동 시 월 생산량이 최대 1만 대입니다. 현재 미국 시장용 ID.4는 독일 치비카우 공장에서 생산 중입니다. 채터누가 공장 생산 모델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셋째, 폴레스타는 렌터카 업체인 허치에 향후 5년간 6만 5천 대를 납품해야 합니다. 이에 폴레스타는 신형 폴레스타2를 납품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허치는 기존에 받기로 한 폴레스타2 이외 향후 출시될 모델도 납품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기아는 글로벌 건설 자재 및 공구 제작 전문 기업인 힐티와 업무용 전기차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선 전기 SUV 니로 EV 200여 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번 계약에는 추가 공급도 포함됩니다. 힐티는 지난해부터 업무용 차를 친 환경차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업무용 차 전체를 전기차로 운영한다는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2차 전지 글로벌 뉴스였습니다.